행복한 꽃 헤라다 얘기입니다. 아, 오늘 이 시간은요, 분갈이 영상이에요. 이게 홍옥인데, 와, 홍옥 보세요. 세상에 합식해 놓은 거거든요? 요게, 키가 커가지고, 막, 꽃대도 썩고, 수염도 막 나고, 줄기수염이죠. 그러니까 줄기뿔이죠, 공중뿔이. 이렇게 났어요, 이 부분에서. 요 아이도 홍옥이라는 아이인데, 이 아이도, 제가 알기로는 이 수염뿌리가 굉장히 잘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뿌리가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자체가 물이 풀어하면 이렇게 줄기에서도 뿌리를 내고 하는데 사실 여기 지금 보니까 줄기가 여기 줄기 목대가 그제 이제 그 막혔나 봐요. 수관이 여기 보면 말라 있거든요. 여기 위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정상이어도 뿌리가 잘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.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. 정상인지 아닌지 보니까 원래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의 특징이 이 공중뿌리를 잘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뿌리가 지금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지금 말랐거든요. 괜찮네요.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서 색깔이 나와요. 그러면 정상이라는 거거든요. 썩지는 않았어.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? 이렇게 초록색. 요즘 요거 잘라가지고 저 다시 합식을 시켜주려고 그래요. 이거 한 어느 정도 자를까? 한요 정도, 요 정도 커팅을 해서 뿌리 이 목대는 정상이고요. 요거 지금 이게 다 정상이에요. 괜찮아요. 이렇게 잘라서 다시 심어주려고 이렇게. 그냥 뽑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이거 제가 합식시켜 놓은 거라서, 합식시켜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뽑아서 뿌리는 버리고 다시 새 뿌리를 내야 될것 같아서 얘는 말랐네. 얘는 이런 거는 죽었잖아요. 그죠? 좀 이게 목대가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짧게 모아갖고 다시 심어주려고. 이렇게 꼭 다육이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다육이 키우는 게꼭 키우는 거나 같다 생각 안 드세요, 여러분? 저는 그래요. 왜냐면 때로는 합식할 때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진짜 꽃꽂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갖고 다 심어주잖아요. 장미나 이제 생화를 사시면 꽃꽂이 하려고 이렇게 짝짝 이런 거 썩었잖아요. 내가 여기까지 정상일 거예요, 아마. 그죠? 썩은 것도 있고. 이 키핑장에 제가 있었을 때, 여기 말고 다른 키핑장에 있었을 때, 사실 다육이들 다잘 돌보지 못했어요.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, 옥상에 있는 다육이들 돌보느라 키핑장은 그냥 환경이 좋으니까 잘 커주겠 거냐고 믿고 있었던 거죠. 그래가지고 잘 돌보지 않았는데, 돌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. 다 잘라서 다시 심어줄게요. 여기도 뿌리 나온 거 보세요. 네, 이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잘 내요. 이 품종 홍옥이 덩쿨덩쿨 크는 아이고 얘도 그냥 잘라줄게. 얘도 한 몸인 것 같은데 잘라서 다시 다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공중에 이 나온 뿌리는 다 떼어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거 한 지금 오늘이 비가 와요.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어제도 하루 종일 왔는데 지금 장마잖아요. 그래서 해가 지금 나지 않고 있거든요. 닭들이 이제 그뭐 물음병이 와서 죽는 거는 작년보다 덜한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근데 이제 해가 나봐야 알아요. 그때부터 얼마나 이들이 잘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는. 해가 반짝 완전 그 불볕더위 있죠. 우리나라 딱 한 달간이죠. 8월 7월 중순부터 이제 장마 끝나고부터 불볕더위에 고온 다습 완전 뭐 밤에 열대현상까지 일어나면서 굉장히 막 습하고 덥잖아요. 그때 다육이가 가장 많이 죽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지. 여름을 잘 났네 안잘안잘 났네. 여름을 힘들어하네 안 힘들어하네를 알수 있어. 이거는 이제 버려야겠죠. 이게 다 커팅을 했습니다. 여기 심어준 지한 제가 볼때 1년 좀 넘었을 것 같아요. 이거 화분에다가
심어놓은 건데, 요거는 이제 흙을 버리고, 다 버릴 거예요. 버리고 얘를, 요거, 요 정도 나왔거든요. 제가 이거를 심으려고, 얘를 갖다 놨는데, 맞을까? 일단은 그, 심을 때,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갖고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. 긴 거는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집어넣고, 뿌리가 흰 것도 이런 거좀 잘라서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이게 그래야지 좀 편하겠더라고요, 이런 거는. 이렇게 모아서. 지금 물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. 이렇게 막 물이 풍족하게 많이 있지는 않아. 많이 먹은 상태는 아니고,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주름지게 마른 건 아니지만, 화분 속 보니까 물이 거의 다 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잘라낸 여기에도 별로 그 즙이라고 하나요? 물이 별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. 안 와요. 그래서 저는 그 며칠 있다 심어도 되지만 이렇게 뽑아놨다 지금 바로 저는 해줄게요. 짧은 거는 나중에 핀셋으로 꽂으면 되고 긴 것만 모아서 심을 때 한꺼번에 넣어주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짧은 거는 나중에 꽂아주면 되고요. 잎꽂이도 굉장히 잘 됩니다. 잎 떨어지면은 그잘 나와요. 저기가 애기가 잘 나와요. 이렇게 깔망을 깔아놨습니다. 깔망을 깔고 여기에다가 배추, 굵은 마살을 조금 여기다 주고요. 여기에 배아토는 배아토죠? 배아토 넣고 정도 넣고요. 이게 막 사이즈가 짧은 거 뺄게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
붉은 마사로 고정을 안쪽으로 모아지게끔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러면 얘네들이 고정을 하거든요. 요 합식이 진짜 어려워. 한번 군생이면 뚝딱 심잖아요. 요 합식이 정말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입장이 잘 떨어진 건 더 많이 걸려요. 지금 조금만 건드려도 입장이 툭툭 떨어지거든요. 여기 보세요. 거기도 그렇고. 또 빠진다. 아.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. 이대로 그냥 볼게요. 건들지만 않으면 이대로 뿌리 내릴 것 같아요. 아까보다는 그래도 훨씬 정리가 됐죠? 이거는 홍옥입니다. 홍옥.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감 나오는 거거든요. 이렇게 이런 빨강으로 전체적으로 가을에 그럼 진짜 이뻐요. 이렇게 이대로만 있어주면서 색깔 좀 예쁘게 나와요. 내줬으면 좋겠네요. 아,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어요. 진짜 그대로 이대로 이뻐졌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, 입장 뚝뚝 떨어지네요. 그만 건드려야 되겠다. 된 것 같아요. 뚝뚝 떨어져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홍옥 아주 칠렐레 팔렐레 한 이 홍옥을 여기 있던 홍옥이죠.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모아서 심는 분갈이었습니다.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오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